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위바위보의 기원인데요. 가위바위보는 전 세계 공통 놀이 중 하나입니다. 국제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국제대회까지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위바위보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모든 설의 공통점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국 주나라 시절부터 시작된 술게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름은 춘권입니다. 현재 가위바위보와는 다른데 엄지, 검지, 소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엄지는 개구리를 의미하고 검지는 뱀을 의미합니다. 소지는 달팽이를 의미하죠. 동물을 비유한 놀이였는데 엄지가 소지를 이기고 소지가 검지를 이기고 검지가 엄지를 이깁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하는 가위바위보로 바뀌게 되었고 이 놀이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이 놀이를 알게 되었고 서양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면서 가위바위보는 전세계 공통 게임이 됩니다. 참고로 묵찌빠는 일본 군국주의 문화의 산물인데요. 일본이 20세기 초 아시아를 무력으로 집어삼키려 할 당시에 일본 어린이들이 하던 놀이였습니다. 묵은 군함, 찌는 침몰, 파는 파열이었죠. 어떠신가요? 역사라니까 좀 묵찌빠가 다르게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아무튼 현재 가위바위보는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가위바위보 대회가 열리기도 하죠.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